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봉희쌤입니다. 자, 이번 문제.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기울기 하나, 점 하나 또는 지나가는 점 두 개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. 자, 일단 3,0을 지난다 요걸 알고 있고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기울기를 주저없이 m으로 두시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겠죠.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0 이런 식으로요. 자, 구하는 직선 표현했습니다. 이 직선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요 2차 함수하고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연립 후 정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. 요거 떠올리셔야 되겠죠. 그렇죠? 자, 두 개 연립합시다.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전개 바로 mx 마이너스 3m.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. 접하니까 판별식이 0 돼야 됩니다. 자, 얘 판별식 0 쓰게 되면 m 플러스 6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괄호 잘 치셔야 되겠죠. 이렇게 나왔죠? 2차 방정식 열심히 푸시면 되겠네요. 자, 마이너스 12m 플러스 12m 없어지게 되고 m제곱 빼기 4니까 넘기면 4 이렇게 따라서 n값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네요. 문제에서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, 직선의 방식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항상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끌어내야 되겠죠. 답은 풀마 2 오버해서 직방까지 구하시면 안됩니다. 자, 따라서 우리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. 자,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주저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울기 문자로 두시고 직선 표현해서 접한다 그러면 연립 후 판별식이 0이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. 자,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부엉.